남양 찾으시는 분, 10층 괜찮은 세대의 특가. 네, 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현장 보여드리려고 나와봤는데요. 이 현장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대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모든 집이 다 채광이 다 좋은 그런 현장이고요. 특히나 넓은 3룸입니다. 전용이 8384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넓은 3룸 찾으시는 분 한번 보시고요. 지하철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역 걸어서 2분이면 가능한 현장이고요. 말씀드릴 게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 3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입주금은 무려 1000만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주차장까지 잘 갖춰진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하주차장 있고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기계식이 없는 지하주차장 있는 현장인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플러스 보너스로 말씀드리면은 계약자분 한해서 여기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 꼭 한번 나와보세요. 내부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왔고요. 한 층에 세 세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호, 2호, 3호입니다. 3호가 안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3호 같은 경우에는 맨 안쪽으로 해서 이쪽 공간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호, 2호는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3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용 평수 무려 80이 넘는 넓은 3룸입니다. 근데 3억 초반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자녀 세대 얼마 없고요. 전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상하부장 넉넉하고요. 중간에 메릴 선반도 여유롭습니다. 띄움 시공 해뒀고 뒤쪽으로 일괄소등 버튼 터치형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자동으로 중문 열리고 있죠. 그래서 센서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있다 보여드렸고요. 자, 한번 이렇게 바로 거실이나 주방 방이 보이지가 않고 꺾여서 들어왔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거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넓은 3룸이다 보니 거실, 주방, 방 뭐 하나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여러 명 있으셔도 무난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거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4200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시거리 너무나 충분합니다. 아트월 광폭 타일로 그레이톤 깔끔하게 마감해주셨고요. 뒤에 통창 준비되어 있고 아직 고층 남아있습니다. 자, 4인 소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한쪽으로 좀만 더 밀면 안마의자까지도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로 마감해주셨고요. 천장에 실링팬, 중간중간에 LED 조명 사용해주셨습니다. 오물련 천장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셔서 층고가 더 높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테두리로 해서 조명까지 넣어주셨네요. 반대로 돌아서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방인데요. 지금 주방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디귿자형 구조로 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고요. 식탁자리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식탁을 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부 가스 쿡탑 사용하시면 되고 뒤쪽으로 환기창 마련되어 있어서 마창 구조 환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2대에서 3대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점 중에 하나 이쪽 보시면요.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냄새 나는 거라던가 분리수거 용품 이런 거 놓고 사용하기도 좋고요. 안쪽에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환기창도 있네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550 정도 나오는 넓은 안방이고요. 파우더룸 있으니까 침대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 채광 좋습니다. 우리는 다 정남향집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도 불 켜지 않아도 밝은 집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우더룸 공간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납장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보관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의자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보겠습니다. 아담하긴 하지만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건 수납함, 거울, 해변대까지 깔끔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자, 안방 옆에 우리 작은 방 볼게요. 네, 사이즈로는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샘플로 이렇게 가구가 들어가져 있지만 싱글 침대, 책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지만 사이즈는 2760으로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시스템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이고요.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지만 여기는 잔진 보관 용도로 쓰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현관 옆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선 괜찮은 것 같고요. 중간에 샤워 파티션 그리고 중간에 곳곳에 보시면 골드로 색상 인테리어 포인트 들어간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대용량 수건 수납 3,000판까지 전체적으로 넓으면서 깔끔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3억 초반대로 해서 입주금 1,0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전 내용과 좀 변동이 생기면서 제가 취득세 100% 지원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대가 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남향 찾으시는 분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언급할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타입이 아니지만 다른 타입의 10층 괜찮은 세대에 특가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라도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